종자 네. 후보 힘내세요. 네. 야무지게 답변해 보세요. 후보께서 모대학 재학 시절 모의 재판에서 5.18 네. 무력 진압한 전두환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유가 뭡니까? 뭐 헌법 그 질서를 파괴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면 답변에 네. 헌법을 치면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한 거예요. 여성단체들이 네. 최근에 이 윤석열 총장 후보가 임명되니까 김학의 장자연 사건 재수사 촉구한 건 알고 계세요? 네. 하실 거예요? 하여튼 뭐 사건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여성단체에서 간곡하게 네. 네. 저한테 좀 질문을 해달라 네. 요구해서 한 겁니다. 네. 지금 답변은 여성단체에서 듣고 계실 거예요. 네. 검토해보세요. 네. 네. 제가 법사위에서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진도 간첩단 사건, 비록 진도 간첩단 사건뿐만 아니에요. 억울하게 정부부 해석은 또는 검찰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간첩 누명으로 수십 년 감옥에 살다가 최근에 와서 재심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상을 했어요. 그런데 시효를 소멸을 3년으로 했다 6개월을 땡겨가지고 다시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나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아니다 하고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도 검찰에서 상고를 안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에서 상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검찰의 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보기 위해서 했다 하는데 그러나 수십 년 감옥산 그 사람들은 지금 굉장한 피해의식을 느끼고 뭐 공탁을 하고 이자를 보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법무부 장관께서 이제 잘 적절하게 또 대법원 행정처장도 잘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국민 약속 위반 아니에요? 검찰이? 제가 취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네. 취임하면 꼭 그 잘 하십시오. 네. 제가 부산에서 문제가 됐던 것에서 이제 수사를 다시 했어요. 네. 물론 처벌을 받았어요. 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윤대진 네. 검찰국장이 동부지청 차장인가? 부산 부산지검 차장 때 해운대 네. LCT 네. 그걸 했는데요. 검찰 고위간부 출신 S 변호사가 이영복 LCT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 이민재 지정이 딱 LCT는 단 한 평도 부족하지 않고 한 평도 남지 않게 딱 그 부분만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혹이 있다. 그렇게 해서 부산지검에서 재수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처벌됐는데 이 법무부에서 부당하게 연장해주고 기간이 충분히 남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수사할 용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이 사건을 직접 다루질 않아서 한번 그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보세요. 네. 취임하시면 저도 자료 보내드릴게요. 네.
아무도 안 물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검사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의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조서 재판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그런 식으로 조서 재판을 완전히 없애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도 이 플리바겐이 되는 이유가 결국 끝까지 가게 되면 일단 뭐 나중에 형량이 높아지고 이런 문제보다 비용이 워낙 들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제 플리바겐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막 이런 소송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야 또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거라 하여튼 막 이런 비용 문제 또 신속한 재판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막 저희가 가능한 조서 재판에서 탈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그 어떤 피신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고 풀었을 때 그게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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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겠습니다. 네.